다른 여성 버튜버분과 콜라보를 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오늘의 토크쇼 첫 번째 게스트 파기 아이돌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번 저는 나비노기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파괴왕 도일이라고 하고요. 나비노기 방송인 척 하면서 토크쇼를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대버튜버 시대 우리들의 그렇죠. 미래 전략에 대해서 파괴왕 도일님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일님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가지고 스트리머에 대해서 약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게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희 네. 길드원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저희 길드원들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길드원 네네. 사내 방송이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대외 방송이 되어버린. 자 나는 월 200만 원씩만 벌면 전업 방송을 할 거예요? 아 저는 합니다. 그럼 100만 원? 100만 원도 합니다. 아 그러면 5만 원? 5만 원이면은 지금보다 못 버는 거예요. 어 잠깐만 취직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일하신 지 얼마 였죠? 오늘 첫 출근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한 달 가면은 아 이제 빨리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 할 것 같은데. 남친 네네. 컨셉 일러스트레이터 아. 해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아. 본인이 하는 거야. 남친 네네. 컨셉 할 거면 실제 남친 경력이 있냐? 있습니다. 에이, 지금도 현재 사귀고 있어요. 어 잠깐만 그 사귀고 있는데 남친 컨셉을 지금 하겠다고? 야, 역시 돈 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구나. 예, 돈 번다 그러면은 남들한테 자기야 하지 마. 근데 자기야 그렇게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벌어 그러면 한 세 번만 더 하고 와 이러면서 인정해줄 친구기 때문에. 나 마비노기 남친이면 어떤 컨셉 가냐 물어보시는데? 이제 던전 갈 때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진짜 사귀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죠. 남자분들의 남자친구도 합니까? 아 저희 방송의 99%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 남자친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 대버튜버 시대 우리들의 미래 전략은 이거를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스트 채팅방을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 정말 버튜버를 하세요. 한 번만 넘겨도 한 칸에 12분의 스트리머분이 나오시는데 버튜버가 별반. 여기서 오늘 도일님과 나눌 주제는 저희 같은 학고 남자 스트리머 유튜버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이 버튜버 테라포밍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대로 쭉 간다. 대신 우리가 대신.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안건이죠. 두 번째. 버튜버 다들 어떻죠? 상반신만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버튜버 풀 트래커를 끼고 네. 모든 행동을 몸으로 하면서 네. 해야 돼요. 오젠젠님은 뭘 하면 되느냐? 3D 마비노기 남자친구로 해라. 아니 아, 왜 자꾸 마비노기야? 제 방송 최대 단점이 마비노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 마비노기 버튜버 MK2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버튜버로 방송을 새로 파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난 진짜 대박날 것이다. 이름도 새로 만들고 컨셉도 잡고 트위치 방송을 딱 켰어. 아무도 모르게 3시간 방송했거든요. 네네. 1시간에 시청자가 한 분씩 오시더라고. 예. 어느 정도 근데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봐요. 아 마비노기 했을 때는 어 저 이제 2부로 다른 게임 할 거예요 그러면 와 나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다 우르르 나간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우리 시청자분은 오셨는데 한번 또비님 먼저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여보세요. 네. 자 먼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시청자 왕또비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버튜버를 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 귀엽고 좀 신선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또 귀엽잖아요. 이제 젠제님의 돌 사진이나 이런 거를 소스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응애 아기 젠젠. 네, 근데 아... 여기서 제가 또 조사해본 바로 이제 영유아를 한 명 기를 때 대략 29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목표를 옆에 263만 원 해놓고 293만 원에 다 차면은 청소년기. 그럼 아 네, 중요한 이거... 하나 있어요. 뭔데 중요한 게 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희가 진짜 말을 응애 안마 밥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영유아 동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말도 응애밖에 안 하는데 뭔 돈을 해서 후원을 하고 내가 오늘 리액션이 뭐냐? 10만 원 터진다 바로 그냥 엄마 아빠 이거 한번 해주면 그냥 바로 그냥 좋아 죽는 거야. 아 잠깐만 아니 미친 야 돈으로 무슨 엄마 아빠를 하냐 미친 진짜 아니 미쳤나 진짜 애 한 명 대학 보내는 데까지 거의 10억이 되거든요? 네 젠지님 10억 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10억밖에 못 벌지 않냐 많이 벌어도
10억 개많이 번. 일단 오케이. 다른 여성 버튜버분과 콜라보를 해서 가족을 만들어서 손주를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야. 그럼 오케이. 첫 번째 돈을 많이 쓴다. 뭐죠? 돈을 많이 쓰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프로듀싱입니다. 지금 1세대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세돌이라고. 네. 네. 젠제님은 마비노기 버튜버 시대에 아이돌 프로듀싱을 하는 겁니다. 춤도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하셔서 오디션을 보거나 젠제님이 거기에 이제 기획 실장 사장 이렇게까지 가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눈팅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남자 버튜버 거의 없고 잘된 사람도 없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도 쳐보고 영상으로도 한번 봐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뭐 묘미가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야 대체? 버튜버를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쪽 컨텐츠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버튜버보다는. 아, 버튜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괜히 안 될 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잠깐 소련이 있었어요. 소련이 그 연방이 잠깐 있었습니다. 약간 네. 저 페로 오신 거 같은데 약간 페로 왔어 뭐야? 네,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과연 뎁새가 기러기 쫓아간다고 쫓아갔을까? 안 될쩌다 얘들아 내가 바뀌는 전략을 가져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도일님 감사합니다. 유바 네 유바 유바.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트리머 논란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